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부팅할 때마다 체크 디스크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먹통이 돼 가지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체크 디스크는 원래가 좋은 기능이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기능인데요. 그게 심할 경우는 이제 윈도우 손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이기는 한데요.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체크 디스크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디가 고장이다 이런 거는 답이 아니에요. 점검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자료까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백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돼요.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다행히 이제 하드 디스크 고장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백업은 이제 좀 늦긴 한데 잘 되고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렇게 백업을 다 하고 나서, 창을 껐을 뿐인데 이렇게 블루스크린이 떠버렸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다행히 이제 데이터는 다 백업을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맷을 진행을 해봤어요. 다행스럽게도 포맷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파티션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어요. 원래 나눠 놓으셨는데, 어떤 충격에, 뭐, 정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충돌, 뭐 이런 쪽에 의해서, 파티션까지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니까 금방 해결이 되겠죠. 바로 현장에서 이제 윈도우 설치를 해드리고, 이렇게 각종 드라이버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현재 쓰시는 거는 이제 SSD 디스크예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일반 하드 디스크처럼 저는 솔직히 SSD는 그렇게 잔고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SSD도 은근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프로그램 충돌에 의해서 굉장히 약해요. 일반 디스크보다도. 이 부분은 아마 요즘에는 이제 보완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저장 장치는 무조건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따로 백업을 해 놓으시는 게 추후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파티션 손상이라고 해서 하드 디스크가 고장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파티션 다시 만들어 주면 100% 해결이 가능한 경우고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 연결까지 잘 되고 잘 작동을 했고 이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많은 사진들 중에 그 경우하고 동일한 사진을 참고용으로 사용한 거고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 디스크가 뜨고 그 다음에 블루 스크린까지 뜨는 경우였는데 결국은 파티션 손상이었죠.